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구절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비판하지 마라. 이런 요지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침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뭐든지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한다는 이큰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뭐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소신껏 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침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이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어릴 때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율동을 곁들여 가지고 가르쳐주셨던 그 찬양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실 이 저 노래는요, 믿는 우리들의 주제가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유함으로 판단하고 자유함으로 행동해라고 말씀하셨던 지난주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이 판단 기준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소신껏 판단하고 소신껏 행동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네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먼저 맨 앞에 나오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나오는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은 걸림돌과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연약한 이웃들이 그 걸림돌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부터 이제 걸림돌과 장애물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열거를 하는데, 자,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주 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뭘 먹든지 그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유대교,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엄한 규율 속에 자라왔던 그 유대교 출신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오랜 그 음식에 대한 이 기준을 한 번에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5절 16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음식을 먹는 게 하나도 그리낄 게 없지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음 약한 상대방에게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지침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무슨 선포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라 나는 뭐든지 그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연약한 이웃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자신이 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소신껏 판단하고 소신껏 행동할 자유가 있지만 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자신 있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지금 일부 그 부끄러운 재벌들의 행태, 뭐 갑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인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막대하고 함부로 대했냐. 이게 링컨의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이걸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드림센터로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은 그 유리에다가 그 파란 띠로 성 어거스틴이 했다는 명언이에요. 그 문장 하나를 그 유리에다가 그 붙여놓은 걸 보거든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그 제가 이제 요즘에는 거의 습관처럼요, 아침에 일찍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하면 그 문을 열다가 잠깐 멈추어 가지고 저 문구를 제가 다시 새겨 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하루 일과가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뭐 급할 때는 그냥 갈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저는 멈칫해서 저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하루 내가 저 구절이 의미하는 삶을 살았는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하루를 내가 보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게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그 참 의미 있는 그 깨달음을 하나 경험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게 이 성대가 또 좀 나빠져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한 3부 넘어가면은 막 목이 잠기고 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마음에 이제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아침인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더워지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 냉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게 굉장한 아침의 삶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 냉커피 마실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막 설레이고 그래요. 한동안에 이제 이걸 끊었다가 그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 커피를 마시는 이거를 내가 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하루에 딱 한 잔씩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요. 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이 성대에 목에 그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목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제가 딱 출근해가지고 냉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틀 남았는데 설교하려면 이 성대에 안 좋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커피를 참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 마시기로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요, 별로 뭐 생각이 안 나서 안 마시는 거고요. 이 지금 마시고 싶은데 참는 거, 이게 뭐 차원이 다르더라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막 오전 내내 그 커피가 들어있는 유리컵 속에 있는 얼음 동동 떠 있는 그게 눈에 아른아른거리고요. 그 향기가 막 코에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마셔버리고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까?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견하게도 금요일 어제 이틀 일절 커피 안 마시고 참았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백체 중에서요, 커피를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카페인이든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제 생체 리듬이 활력을 되찾기 때문에 커피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려면 그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지체가 다 지금 커피를, 달달한 커피를 원하는데 딱 하나, 이 백체 중에 요 몇 센치 되지도 않는 이 성대가 이 커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인간의 몸에다가 보통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기호를 가진 분들의 배경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한 이웃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인이다. 난 뭐든지 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좀 느슨해져 있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느슨해졌던 저희들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될 이 본문 15절 말씀을 늘 마음으로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상대방을 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게 참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자꾸 판단을 해요. 외모는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은 어떻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같은 생각인가? 내가 모든 걸 자유롭게 먹듯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또 가려서 먹는 사람인가? 이 걸핏하면은 이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이 죄성.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네 편, 내 편 이런 거를 그 어릴 때부터 좀 경쟁 구도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월드컵 이걸 뭐 전쟁 치르듯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오늘 그 새벽 12시에 이제 또 마침 또 축구를 한다 그래서 아, 저야 당연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에 초점이 있으니까 갈등 없이 저는 한 10시 전으로 잤거든요. 푹 자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한 번 더 다듬어야 되니까 깊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막 온 동네에서 막 와! 그래가지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새벽 2시쯤 되기 전이에요. 온 동네에서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축구를 보다가 한 골을 넣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잠이 깨가지고 이게 자다가 막 이게 뭐 전쟁이 났나 이게? 그 마루에 가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숨 죽이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또 깰까봐 이제 막 크게는 못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끝에 뭐고 한 2, 3분? 마지막에 이제 그 축구를 같이 봤더니 막,
하여튼 우리 고3 아들이 뭐 수능은 언제 보는지 관심도 없고 막 흥분해가지고 방방 뜨면서 막 아 그 막 페널티킥만 안 줬으면 그러면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축구 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그 고맙게도 마지막에 한 골 넣은 그 고마운 선수가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야구를 더 좋아하고 축구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국내 리그에는 뭐 손님 텅텅 비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 육성이 잘 안 되고 그렇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월드컵 본선까지 간 것만 해도 이건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즐기면서 즐겁게 보면은 좋은데 막 너무 우리는 이런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이거 뭐 온 아파트 그 밤에 새벽 2시에 잠도 안 자고 막 거의 뭐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게. 그리고 왜 그렇게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뛴 선수들이 그렇게 울고 막 우울하고 죄인처럼 왜 그래야만 됩니까? 우리 늘 이렇게 삶 자체가 전쟁 치르듯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일전은 제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즐기면서 볼 거예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독일하고 그 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어졌다는 게 중국은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우리는 자꾸 또 이제 그걸 보면서 일본은 이겼다고 막 그러면서 그 일본이 이긴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꾸 매사가 이런 식으로 그 대결 구도로 살아가다가 보니 자꾸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저 사람 내 편인가 아닌가. 그래서 출신이 어디야? 이념적으로 지금 그 나랑 같은 거야 아니야? 그 이런 경직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이런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주일학교에 교육전사님들이 또 청년교구에 교육전사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젊은 신학도들이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데요. 이게 교회가 커질수록 교육전도사의 그 존재감은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자칫하면은 전임 목사님, 목사님들은 심부름을 해주고 그런 역할로 전락하기 쉬운데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전사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네가 시간의 파트타임이지 존재의 파트타임이 아니야. 네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고. 존재의 파트타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어떤 전임 앞에서든 또 담임 목사 앞에 당당해라.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겠냐고요. 여러분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고 그 긍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그 자잘한 이런 것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들었던 우스갯소리 하나가 떠올라가지고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때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요. 하루는 이제 그 신부가 아내가 이제 감자를 삶아 갖고 왔습니다. 신혼 때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되나 봅니다. 감자를 이렇게 삶아 가지고 이제 갖고 와 가지고 남편이 출출하던 김에 잘 됐다 해 가지고 이제 감자를 보니까 옆에 그 자기들 습관대로 이제 소금이 있어 가지고 소금을 찍어 가지고 먹었더니 이게 설탕인 거예요. 소금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소금을 갖고 와. 아, 그러면 그냥 갖다 줬으면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이제 부인이 세상에 무슨 소금을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그 신혼 때는 원래 뭐 시간도 많고 할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갖고 주로 싸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막 싸우다가 이제 점점 비화가 돼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당신 이 하면 안 되는 이런 말이 오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감정을 악화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그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제 막 서로가 억울하니까 판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그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아니 나는 살다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막 싸우니까 재판장이 그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두 사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디아포라,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죄가 안 되는 거, 그게 아디아포라. 여러분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 대인관계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거 내가 그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익숙해도 아, 상대방이 설탕에 찍어 못 된다 그러면 수용해 줘버리면 되는, 이거를 못 견디는 게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무엇이든지 소신껏 할 자유가 있지만 내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절제하고 이걸 내 다 이걸 발휘하지 않겠다, 이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왜 유익하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는 내적인 유익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유익이 있는데요. 첫째로 내적인 유익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받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깐깐하게 나는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뭐 법이요 그리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날카롭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내 기준으로 이게 그 법이요 오라 보여도 좀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좀 수용해주고 할 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제 안에 약점이 긍휼함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꾸 안쓰럽고 그래서 그냥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이제 베둘레헴 이런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를 봐도 그게 제 눈에 흐물로 보이지 않아요. 그 긍휼함으로 몸이 약한 것도 뭐 이런 습관이 있는 것도 그러고 났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제일 먼저 혜택을 제가 봐요. 가정이 지금은 작은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제가 또 약해지면 이게 또 올라와요. 자꾸 또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시면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모든 그 부분에 내가 자유하지만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겠노라고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요 무슨 언론사에서 인터뷰하자 그러면 거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 목사가 일간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오면은 그건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요 한 5, 6년 어간으로 일절 어떤 인터뷰도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활동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득 성령님이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같이 큰 교회 목사가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이것 자체가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절 안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어떤 50대 목사님이, 50대 그 필자가 쓴 책이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매운 인생 달달하게, 이분이 그 저자가 50대예요. 그 책에 보니까 내려놓기의 기술 이런 파트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20대의 아름다움, 30대의 머리, 그리고 50대의 찌그러짐. 내용 그대로의 제목이. 그 뭐냐 하니까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좀 더 활기를 띠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이 들수록 찌그러져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요지인데 제가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기 때문에 내 더 찌그러져 있어야 되겠다. 설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그 연약한 이웃들이 더 많이 교회에서 활보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을 회복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의 성전과 부흥을 쭉 열거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저는 주목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아우성치는 한국교회에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난 모든 것이 가해요. 어떤 것도 난 그리끼지 않아요. 그러나 내 연약한 이웃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내 모든 자유를 스스로 나는 제한할 수 있다. 이 정신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마가복음 5장, 아 15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한 군병들 앞에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압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논리적으로, 또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또 주님이 갖고 계시는 파워로 어떤 것으로도 로마 군병을 압도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 우리, 세상에서 약자 중에 약자가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가지셔야 했던 그 절제, 이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나와 있는 주의하라는 단어는 결심하라는 뜻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은 저 앞에 나와 있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할 때 비판하다, 또 맨 끝에 주의하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지금 워드플레이 하듯이
여기 나와 있는 두 단어가 다 원어로는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워드플레이 하듯이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를 비판하는,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같은 단어니까 그 자리에 연약한 이웃을 품어주려고 결심하고 결단해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단해라. 1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336번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찬식을 하는 동안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경쟁구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보니 그 상대방을 그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나랑 같은 편인가? 나랑 같은 고향인가? 나랑 이념이 같은가? 너무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있다면 내 배우자의, 내 자녀의, 내 부모님의 연약함이 긍휼해지기 시작하는 것,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 회복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이 찬양 다시 부르고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정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사랑
것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보듬어 안고 성찬 예식이 거행되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분병과 분자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하라고 명령하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먼저 분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의미하는 이 분병을 하는 시간인데요, 늘 그렇게 하시듯이 이거 먼저 드시지 마시고 손으로 느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나머지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약팀 반주를 들으시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담배 연기가 촉한 공간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그 담배 냄새가 내 온 옷에 몸에 묻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이 혼미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경직이 되고 굳어지고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경험하고 또 느끼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자유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이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그리낌 없이 나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약한 지체를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마시 입에 대지 않겠노라. 그 바울의 아름다운 결단이 성숙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의 남편의 연약함이 긍휼함으로 다가올 때 내 자식들의 연약함이 참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부모님의 연로의 가심을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다 볼 때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은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이 예식에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듯 우리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분잔하시는 동안에 우리들의 찬양 226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사모하면서 동참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갈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손에 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다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나는 온전한 자유인이지만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절제하며 용납하며 수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싫어하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구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수거용 비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왜 사랑합니까?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한 주간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